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플로 그리고 원어스가 함께합니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양반파 흑장미 이셰 보열비 레이븐입니다. 앙큼 얄밉 꼬맹이 환웅입니다. 편안한 목소리 운동 이도입니다. 큐티와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시온입니다. 하이플로 블롬기 세계 최강 비주얼 원어스 최강 서우입니다. 네. 쇄골의 섹시함과 큐티한 인싸까지 맡고 있는 건희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다. 원어스의 8번째 미니 앨범 말로스가 나왔습니다. 금단의 영역 더욱더 커지는 욕구 치명적인 열매 말로스 이렇게 고대로 설명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 원어스만의 스타일대로 이번 앨범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동안 저희 원어스가 계속 레벨업을 해왔다면 이번 말루스 앨범은 원어스의 진화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해오다가 큰 폭의 성장을 한 앨범 조금 더 아티스트적인 원어스에 가까워질 수 있는 성장이 아니었을까 진주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진주가 생기는 과정을 아시나요? 그 과정을 알면 뭔가 저희 원어스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하듯 진한 와인 같다. 와인도 되게 이게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향이 깊어지고 되게 맛이 깊어지거든요. 이번에 저희 앨범이 또 향으로 시작돼서 또 이제 좀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있기 때문에 와인 같지 않나 싶어서 앨범 소개에 이어서 말루스에 어떤 명곡을 담았는지 한 곡씩 소개하면서 내 작업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저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루스 리스닝 가이드집 바로 1번 트랙 인트로 이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루스 앨범의 포문을 여는 곡이자 인트로를 딱 들었을 때 이번 앨범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구나 라는 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고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런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곡입니다. 각 수록곡들이 가지각색 매력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 여러 개의 나라가 있는 곳으로 통하는 차원의 문 같달까? 매혹적인 그런 통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잘 작업했다라고 스스로 뿌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런 말도 많잖아요. 인트로 맛집이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딴 건 안 들어도 인트로는 꼭 들어야 되고 다른 팬덤에서까지 또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게 인트로 미슐랭 나 인트로 잘 안 듣는데 원어스 앨범은 인트로 꼭 챙겨 듣는다 이런 반응들이 있대요. 근데 실제로 저희 앨범이지만 최애 수록곡이 인트로였던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은 듣는 대중분들이 이 곡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는지나 원어스는 이런 그룹이구나 이런 팀이구나 어떤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지 나요.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약간 2세대 감성도 있고 K-POP 클래식의 감성도 정말 가득하단 말이에요. 클래식과 현재 4세대의 이런 조화가 너무 잘 어우러지는 진짜 멋있을 때 클래식하다 하거든요. 그런 정말 클래식한 그룹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트랙을 듣고서 또 2번 트랙 타이틀곡을 들으면은 이해도도 쉽고 이번 앨범을 좀 더 몰입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세미센트 저장합니다. Same Scent는 떠나간 연인을 향기로 기억하며 황홀했던 순간을 추억하는 우리 남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굉장히 한층 더 성숙해진 원어스의 매력을 감각적인 보컬로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곡이니까요. 아주 아주 천천히 음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어요. 네. 한옥 씨가 생각하기에 제 감각적인 보컬 누구였나요? 저는 아무래도 메인 보컬 그중에서 형인 서호영의 도움을 받은 환웅이가 조금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녹음 진짜 들어가기 직전에 막 급하게 막 마주치면 형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 순식간에 탁탁탁탁탁 막 도와주는데 보컬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서 이 기회에 아주 고맙다고. 그리고 또 이 곡은 저희 RBW 원어스 피셜로 오피셜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재 PD 사단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탕호 형님, 용배 형님, 후상 형님, 이 작곡가님께서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들 처음에 듣자마자 이 곡이다 싶었나요? 내가 찾던 아련함이다. 저는 항상 노래에서 뭔가 아련한 느낌이 있으면 좀 더 약간 좋게 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가을에도 잘 맞고 뭔가 이거 되게 느낌이 온다 했었는데 다른 멤버들은 안 그랬나요? 처음 들었을 때는 살짝
밋밋하다고 좀 조금 느꼈어요. 아~ 네. 왜냐면은 저희가 그 전 앨범들이 완벽하게 컨셉추얼한 한국풍의 오람이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되게 패기가 넘치는 곡들이었어서 이 곡으로 뭔가 아,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프로듀서인 상호 형이 확실하게 아, 이 곡을 통해서 섹시함을 너희들만의 매력으로 내추럴함으로써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녹음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저희가 또 철저하게 준비를 했잖아요. 이런 철저한 공략 덕분에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멤버들은 이 곡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을 또 가장 신경 써서 들었는지 몸 기억해 에에 딱 이 부분이 되게 맴돌더라고 진짜.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생각났어요. 사람들이 놀릴 때 엘레레 엘레레 놀리잖아. 킹 받으면서도 되게 근데 또 섹시하게 부르니까 되게 맴돌더라고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저희가 또 너무 자랑스럽고 또 자랑할 게 있잖아요. 또 앨범 정보를 보면은 이게 눈에 확 띌 것 같아요. 퍼포먼스 디렉터 여한우.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처음 시작부터 한우가 너가 디렉터다, 너가 이번에 모든 걸 책임져야 돼 이러면서 시작을 하진 않았어요. 타이틀과 안무를 받으면은 이제 어떤 걸 더 우리한테 어울리는지 확실히 이제는 더 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너가 확실하게 디렉터를 맡아서 멤버들이랑 더 시작해서 더 파이팅 있게 해보자라고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디렉터가 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번 타이틀곡 퍼포먼스가 댄서분들 없이 여섯 명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퍼포먼스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임팩트는 딱 남을 수 있도록 포인트를 주면서도 힘을 빼는 그런 자연스러움에 조금 많이 치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또 한웅이 형이 팬카페에 또 글을 또 길게 남겼더라고요. 한 새벽 4시쯤 막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새벽 감성이 가득 그 감정 그대로 표현해주세요. 그때 시간 그 감성. 아이돌 4년차가 돼서 디렉터로 참여하게 될 줄이야. 안무가도 아닌 디렉터. 아, 이 정체모를 감투가 부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기를 바라면서 말도 잘 못하는 맷댄 믿고 함께 달려주고 믿어준 멤버들이 고맙고 잘해달라 부탁. 아프지만 말자. 부끄럽네요. 너무 잘 알 것 같고 자기 거 신경 쓰랴 또 팀 거 같이 신경 쓰랴 고생하는 모습을 너무 가까이서 지켜봐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야! 고생했어요. 네, 오늘 원어스의 이야기와 미니 8집 말루스 생각날 때마다 들어주세요. 다음 주 최애 플레이리스트도 저희 원어스와 함께합니다. 네, 원어스의 최애곡 추천해드릴 거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12시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원어스 서호, 시원, 이도, 환웅, 레이븐, 건이었습니다. 안녕.